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2019년도 가습기 능장 후반기에 출제되었던 CBT 복원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표준 상태에서 질소 가스의 밀도는 얼마 그램 퍼 리터가 되겠는가? 밀도라고 하면 그죠?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값,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표기하게 되면 로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단위 부피당 그죠? V분의 작용하고 있는 질량, M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단위는 그램 퍼 리터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 일몰은 그 부피가 22.4리터. 그렇죠? 그 다음에 질소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28g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8을 22.4로 나누어 주게 되니까 이 값이 1.25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스칼의 단위로, 압력에 대한 파스칼의 단위로 오른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면 1atm이라고 하면 760mmHg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10332 mmH2O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요것은, 뭡니까? 760mmHg다라고 하는 것은 TORR, 토르, 토리첼리의 진공시험법에서 나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mmHg 이 단위와 토르의 단위는 같은 단위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1033이 mmH2O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단위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H2O는 우리가 화학식으로서 우리가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밀리미리 AQ, 밀리미리 아쿠아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꼴은 1.0332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꼴은 14.7, 그죠? 14.7 PSI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죠. PSI라고 하는 의미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다. 인치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101325, 1013.25 밀리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1013.25 밀리바를 우리가 MBAR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표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013.25 이거 읽을 때 밀리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밀리라고 읽는데 여기에서는 밀리바 단위에서는 1013.25 밀리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다. 이 꼴은 1013 이 2호, 10325, 파스칼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파스칼이라고 하면 우리가 뉴턴 퍼 메다 제곱 단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I 단위에서, 우리가 SI 단위에서 10325 파스칼, 즉, 다시 말해서 이 파스칼의 단위는 다른 단위로 뉴턴 퍼 메다 제곱이다라고 하는 이 단위가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파스칼이라고 하면 뉴턴 퍼 메다 제곱의 단위하고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압력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